아유, 씨, 뭐야 이게. 에이. 아유, 뒷땅. 아유, 이런 씨. 아, 또 패대기네. 아, 웃기잖아. 형도 웃었잖아. 왜 웃어? 이제 뭐 한 1년 한 뭐 3-4개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이상하지 말고 퍼국기가 너무 잘 되고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부담감이 좀 큽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커다란 어떤 그 참사를 겪고 난 후에 아 오늘 진짜 해져서 세 번 빠져가지고 나갔어. 내려왔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사장을 좀 우리 이제 약 올리고 소위 말해서 좀 뭐랄까요 좀 뭐 갈구고 또 못 치기도 못 쳐요. 나보고 실력 없다 그러더니 실력으로 압박해야지 사실 이것도 통할 수 있다.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이거 날리는 거는 사실 그냥 광대짓에 불과하다. 뭐 좀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 사장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형은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바디스펙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거지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날품팔이로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한번 제 근원적인 고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거리를 좀 늘리고 이 골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메커니즘을 제가 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뒤져.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뒤져야 돼. 어느 프로가 저한테 갑자기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던지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던져?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던지라는 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슨 받을 때. 아니, 선생님, 여기서 던져요. 여기서 던져도 당신의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들어본 적 있죠? 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던지다 보니까 내가 약간의 타이밍이 안 맞은 건데,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던지라는 얘기가 여기서 던지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는 여기까지 또 끌고 내려와서 던지라는 것도 맞는 얘기야.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그거를 잠깐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넘어갔어. 아 기가 막히죠? 아니야? 밀렸어. 오른쪽 밀려서 펑크인데 아, 잘 쳤는데 밀리네. 또 우리가 발을 디뎌줘야 돼. 발을 디뎌야지 멀리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아마추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냥 내가 지면을 이거 딛고 이거를 오히려 잘 안 맞을 땐 팔로 치라고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움직이라 하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궤적이 안 나올 때는 사실은 이걸 딱 고정시키고 팔로만 치는 게 맞는데 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결국은 딛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타자 보면 여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딛고, 그러니까 저스틴 토마스 같은 애들이 여기서 딛고 여기서 날아가는 거라고. 지금 제 얘기 좀 듣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크게 배울 생각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확인받고 가면 된다 이게. 골프는 이의 싸움이에요. 레슨 받으러 온 거 맞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떻게 쳤냐면 여기까지 내려와 잘 오다가 여기서 딛지 못하니까 여기서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다라 프로가 저보고 잘 맞았는데 뒷땅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뒤져서 여기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박사장은 이렇게 나가고
더 이상 이제 박 사장은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 또 힘 빠지네. 아. 아, 아침에 라운딩하고 왔더니 힘드네. 핑계 아닌 무덤이 없다고? 사실 골프는 핑계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길어지는, 이게 커진다고. 근데 프로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윙을 무조건 크게 하세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어. 아이씨. 아이씨. 힘 다 빠졌네. 힘 다 빠졌네. 아, 아침에 라운딩.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아유. 우리 저기 양근영 프로님. 예.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대회에 또. 제가 치는 거 좀 보셨어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뽑고기가 사실 명랑 골프인데. 네. 아, 근데 명랑도 약간의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즐거운 코믹 영화도 사실은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이제 좋아. 레슨을. 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프로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프로들이 어떤 프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프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딱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잘못 아는 거야. 어떤 프로 옛날에 나 가르쳤던 프로 있어. 아 선생님 아 리킨 파울러처럼 이렇게 쭉 뺐다가 여기서 돌리세요. 아마추어가 되냐고 그걸 막 똑딱이 하는 사람한테 그거 쓰고 한번 얘기해 가. 그럼 보질 못해. 그러다 쓰고더니 내가 또 뭐 이렇게 쳐. 그러니까 아 교수님 여기 자꾸 무너지는데요? 플랫하게 돌리세요. 그럼 또 이렇게 연습해. 이렇게 해서 또 공간 없이 나오다가 또 보면 또 가지고 교수님 너무 좁아. 키가 큰데 크게 던지는지. 리키 파울러처럼. 아 레슨 받으러 온 거 맞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겠거든요. 박 사장이 왜 공이 안 맞냐. 그걸 제가 설명할 테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야. 알았죠? 자, 우리 박 사장이 옛날에 공을 곧잘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배가 나고 하체가 흔들려. 일생을 걷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스윙이 던지는데 배가 나온 만큼 몸통을 돌려야 되는데 몸통도 안 돌려. 그러다 보니까 업라이트하게 팔만 올리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거리가 안 나니까 더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나서 내린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배가 나온 만큼 이렇게 쭉 뻗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치면서 근데 헤드업은 안 해. 그냥 공을 칠 때 사이드 스핀이 많이 먹어. 이렇게 치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죠? 다 맞으세요. 어. 컨셉 레슨. 아니, 글쎄, 지 레슨 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잘한데, 잘 아는데. 잘은 아는데 이게 이제 몸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거리를 좀 늘려야 돼. 거리를 늘리고 싶다. 거리를 늘리고 싶다. 우리 저기 안프로님이 좀 이제 한번 좀 보여주시고. 네. 저도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오, 네 채요? 네. 오, 얼마 나온 거야? 138. 7번 138, 아니, 8번 138 맞아요? 저요? 어. 8번 125m.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나와?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약간 탑핑성 말이지. 맞아요. 그거 봐. 그런 거 같더라고. 궁금증을 물어보고 컨펌을 받는 게 나 좋다고 생각해. 저도 약간 이렇게 믿어주는 네. 거를 해요. 어, 그죠? 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딛고 나서 막히지 않고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면을 밟은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이, 좋아. 어이, 소리 잘 맞았네요. 근데 또 그게 있어. 내가 쭉 해서 이제 안 맞는 거야. 어, 무슨 자꾸 생크가 나. 그랬더니 또 어떤 프로 또 하는 얘기가 아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돌아! 돌면 돼!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아마추어들이 돌면 어떻게 도냐면 어? 돌아? 이렇게 돌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돈다고. 딛지 않고 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대신 딛지 않고 돌면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나가는 기분 나쁜 생크는 없는 대신 열로 떨어지지. 네, 네, 정확하죠? 맞아. 정확해. 네, 네. 계속.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아주 하게 맞는 거예요? 아, 맞는 거예요. 어, 그래. 어, 그래요? 그래요? 어. 요도 약간 뒷땅이야. 맞아요, 뒷땅이. 뒷땅이고? 그거 아는 사람이 그레이트!
근데 이러면 또 붙어. 아, 이러면 이제 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봐, 그렇죠가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 140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치실 수 있죠. 아우씨, 아, 내가 이제 이해도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프로들이 왜 발을 뒤지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시냐면요. 다운스윙 시작 때 벌써 눌려져 있어야 돼. 그래, 내가. 근데 지금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 우측 무릎이 같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눌리지가 않죠. 아하. 당연히 몸이 엎어질 수 이렇게 되니까 센크도 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지, 앞으로. 아니요. 거기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걸 옆으로 보내시면 돼요. 아, 옆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건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돼. 그치, 이건 기본이지. 그러니까 이게서 여기서 이건데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왜 왼무릎 수술을 했냐, 이걸 지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공을 치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박 사장이 하체가 아이고 나가는 거야.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걸 발견. 왜? 뭐야? 빈 스윙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튀어. 그지 맞아. 빈스윙, 그지? 빈스윙을 그러면, 그럼 빈스윙을 약간 옛날에 그래서 저스틴 로즈 같은 사람, 그럼 빈스윙을 약간 옛날에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저스틴 로즈가, 저스틴 로즈나 여러분들 그 알렉스 노렌 봐요. 알렉스 노렌 이거 빈스윙 할 때 아주 기괴하게 여기서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엎어져서 내려오는 거는 사실 백스윙을 고치셔야 돼요. 아, 백스윙이? 사실 백스윙 고치시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야, 고치고 싶어. 고치시고 이제는. 이제는 고쳐야 돼. 더 이상 거지로 살 수 없어. 여기서 팔로만 가면 이 내려올 공간이 없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간 다음에 몸통이 한 번 더 돌면 여기서 비로소 다운스윙 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엎어치지 않을 수 있고 이거 딛는 것도 의미가 있지. 여기서 팔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뒤들이려고 하시면은 그치, 아하. 그래서 백스윙이 중요하고 순서가 백스윙부터 고쳐야지 모든 순서들이 착착 맞죠. 팔은 움직여서 이걸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까지 가서 공간으로 확보해 주라는 얘기. 그 이상가? 선생님이 자꾸 매일 이렇게. 그지? 그지? 아, 근데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해. 게리 플레이어 못 봤어요? 치고 나가잖아요. 됐어, 오케이. 아우, 야! 이게 아니지, 정말! 우리 그러면 백스윙 안 해요? 백스윙 말까요? 아니, 힘이 들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 다운블로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 다운블로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되게 쓸어서 뒷땅으로. 뒷땅으로, 그치, 그러니까. 요게 제가 그 뒷땅의 그 마법사 그. 요 뒷땅 마법사의 어떤 비결이죠. 맞아. 보통 엎어서 치면은 아웃인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풀리시니까 몸은 앞으로 나오면서 손이 풀리니까 그냥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모양 만들어요. 이렇게 치고 계신 거잖아요. 요 모양 그대로 그냥 볼 거예요. 조금 다운블로로 맞고 인아웃 궤도가 심한 거나 나무 뒷단이 강지가 되는 거. 아, 그래요? 이거를 풀스윙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반 정도만 제가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스펙이 되는데 이거 잘 맞다. 이것도 괜찮아. 이거야. 이거 봐. 네. 이렇게. 오! 오! 이거 얼마야? 오! 얼마야? 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잘 쳐도 되는 거를. 자, 여기 들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역시 제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한 가닥이 있습니다. 예.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네. 아,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네. 그리고 또 이렇게 쳐도 많이 올라가긴 올라가네. 거의 다 가요. 그러니까. 아니, 스윙 크는 걸로 잘 치면 박사장이 제일 잘 치겠지. 아, 드라이브를 한번 문제점 하나만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밀려 왜? 제가 뻐꾸기를 봤어요. 밀리네. 당연히 봤죠. 보통 밀리시던데. 아니야, 내가 훅인데 이제 고백합니다. 훅인데 들어오러 오긴 거예요. 훅이었어요. 나 훅이야 원래. 나 훅이야, 훅. 아니, 제가 봤을 때마다 우측에서도. 아, 그래, 그건 근데 원래 훅이야. 그래서 내가 드로우에 뭐 왕자다 이제 고백합니다. 훅이었습니다. 훅이었어요. 박 사장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깨 잡아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 맞아. 뒤로 확 열어줘야 돼. 공간 확보가. 올라가니까 절로 가요. 모든 문제는 다 임팩트 때 막히기 때문에. 그지? 막히는 거죠. 맞아. 순환이 안 돼, 순환이. 건강의 기본이 순환인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 가면 가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는 좀 덜 나가도 이게 낫지. 이게 나. 네, 어쨌든 우측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이런 게 나아요. 안. 맞아. 맞아. 이거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야 돼. 돌아. 그렇죠. 그렇지. 아, 그렇지.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야 돼. 돌면 채가 알아서 나. 오케이. 우리 프로님도 시합 나가신다고? 프로님도 그 항상 명심하고. 본인들이 또 그걸 잊어버린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아, 이거, 아, 근데 찍혀맞았는데 이게 낫다. 이게 나. 맞아. 아, 내가 느낌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 맞아. 이것도 보니까 좀 나네. 보니까 스윙이. 그치.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도네. 그죠? 오케이.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한 프로하고, 아, 이거 레슨 해봤는데, 역시. 여러분들 이제 그 레슨 방법을 바꾸길 바랍니다. 아는 거 있으면 아는 척하고 해서 확인을 받는 게 낫지. 프로들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가서 프로 욕하고 앉았어. 자기가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저처럼. 예. 물어봐요.